막 촬영하면서 짜증나고 왜 그랬을까? 저렇게 즐거운 현장이 그러면서 아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정말 이 일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현장이 지금은 너무 즐거워서 저는 회식 끝까지 있어요 이제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요즘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힘들어 아 대기실에서는? 나 너무 힘들어요 너 계속 밤새 근데 아 촬영장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현장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무슨 그래서, 말인지 알아요 네. 아니 아주 좋은 MC의 자질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나오는 거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, 제가 볼 때 김구라 씨랑 잘 맞으시거든요 아주 잘 맞으시거든요 그런 거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바로바로 빼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진짜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일상 자체가 되게 기적이에요 저한테 그냥 일상 아무 별 그렇게 막 이상한 일들 없는 그냥 이 일상, 이 평온한 일상이 기적이에요. 내가 형한테 진짜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. 술을 이렇게 저희 회식을 하잖아요. 근데 약주 주는데 항상 형 표정이 있어요. 한 말도 안 하시는데. 달관한 표정. 아니 이렇게 딱 웃고 있는 표정이 있어요. 제가 형한테 한번 여쭤봤어요. 아 형 이렇게 뭔가 술 드시면 기분 좋죠?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무 일도 없다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서. 네. 근데 되게 의미 있네요. 네. 근데 되게 인상이 남았었어요. 뭐. 그 말도 안 되는 전화 받고 뭐 어디 저기 뭐 이거 조사 받으러 가거든요.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요. 야 아무튼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? 예. 아유 형 옷도 지금 되게 아름다워. 예, 그렇죠. 무지개예요, 무지개 옷이. 예. 오죽하면 제가 이 세트랑 맞춰서 옷을 이 세트랑 맞춰서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. 하나가 되고 싶어서 여기가.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촬영을 하다 보면은 네.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배우들은 또 약간 다른 게 있죠. 예.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기분. 아니 똑같은 거 하면 참 좋지 않아요? 기계적으로 쓱쓱 하는 거. 얼마나 좋아. 우리는 안정감을 원하지 않습니까? 그잖아요. 우리랑은 조금 이제 뭐 좀 다른 게 있나 보죠. 그냥 예. 꾸준하게 그냥 뭐. 예. 예를 들어서 촬영장을 간다고 치면은 촬영장이 목표가 되면은 촬영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. 근데 조금만 넓혀 보면은 가는 동안 뭐 CD 음악을 다른 걸 선곡해서 간다라든지 그 주변의 먹거리를 한번 찾아본다라든지 그러다 보면은 촬영을 하러 가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즐거운 부분 중에 하나죠. 네. 오늘 혹시 화신 오면서 어떤 CD 들으셨어요? 화신 오면서 그 로키 들었어요. 그래서 아까 왜 그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기 차에서 로키 음악 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토크쇼 같은 것도 약간 스트레스 받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토크쇼랑은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전화를 끊을 수가 없네요. 애기 날려고 하고 있는데요?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100명이랑 얘기해도 안 듣지. 아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흥이고 즐거움 아니에요? 이게 일종의 네. 수다잖아요. 그렇죠. 수다긴 수다인데 뭔가 이제 이 토크쇼를 하다 보면은 재미? 네, 뭔지 뭔가 이거를 좀 재미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 터뜨려야 되니까 단박단정 같은 거 사실 아까 잘 꼰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 봉태규 씨가 억지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아까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나 봐요. 잠깐 쉬는 시간에 태기야 그거 웃기려고 일부러 했던 거 아니지? 지금 다시 한 번 화 내줄 수 있어요? 에이 형 에이 다시 한 번. 손가락 구부러뜨고 싶어. 손가락 구부러뜨고 싶어. 새마을들이 절단이야. 그래 똑똑 지금 두 마디인데 이렇게 세마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전 처음 봤어요 게스트 중에서 자 잠깐 한 10분 쉬다 갑니다 해가지고 다 나갔는데 홍은희 씨랑 박은혜 씨가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 나갔어요? 안 나가고요 지금 한 5시간 여기 앉아있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싶다 하나 안 힘들어서 왜 MC분들이 녹화 오랫동안 힘든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아 이거 멋지지요?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졌어 우리는 우리 얘기를 묻는 거에 대답하지만 그럼. 이분들은 뭘 물어봐서 재밌게 유도해야 되나 계속 그럼. 그 머리에 쓰시니까 MC를 또 해놨다고
장욱 씨는 안 힘들죠? 저도.